정말 해구나. 중에서도 해구나. 과로 확장됐습니다. 교육을 받기 전과 교육을 받은 후에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일기를 보니까 목요일 날 좀 비가 오죠. 다 됐어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사람 목에 대한 이유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된 네, 어지게 살아라는 뜻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른 분들과 함께 의사소통을 잘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제 겨울방학의 목표는 운전면허를 딸 거고요. 또 병원 코디네이터를 따고 싶습니다. IP에 대한 건 아직 잘 몰라서 이번에 배워가고 싶습니다. 네. IP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다른 과 사람들이랑 팀을 이루어서 그 과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 공유하는 거라고 들었고요. IP는 직업 연계 교육이라고 들었고 다른 과 실습실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진짜 궁금해. 힘 역자가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 나갑니다. 저희 포근대가 이제 환자들을 이제 케어하고 이런 과들이 많잖아요. 서로의 각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이제 협력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 중심의 간호가 이루어지도록 교육하는 것이 포근대에서 하는 IPE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래된 오래된 걸리세요 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아이고 잘 맞다. 혼나라고 그냥. 똑같이 그린 것 같아서. 네. 어느 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 안경. 안경은 내 몸이 아니야. 내 몸 중이었어. 눈이 참 이쁘게 달려있어. 100점이라고 생각해. 어디가 제일 많이. 근데 가만히 보면 모든 분이 다. 똑같아. 똑같아. 네. 야, 눈이 올린 게 참 똑같습니다. 이 팀은 C팀. C팀은 A. 최선을. 20가지를 다 안 했지만 16가지 거의 다 한 거잖아, 그치? 내가 알려줬어. 지를 교수님이 채점하는 것 같다. 방사성 물질을 이용해서 환자 치료하는데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 치료를 합니다. 조금 적게 말해줘요. 아니,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학과별로 차이는 있어도 그래도 상당히 많은 최신 실습실을 구축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보게 되는데 만들어서 치과에 이렇게 안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적당한 툴을 끼워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12차 반상은 임금님 수화상이라고 하죠. 준비했어 해가지고 반찬 다섯 가지인 거야. 두 번 뺄 때는요. 아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한 25초 정도.
쉬어야 돼요. 여기는 기관내 흡입이기 때문에 장갑을 반드시 껴야 돼요. 우울증이 감소됐다거나? 오케이. 짜증. 깍지 껴야 돼, 그러니까 프리하스피탈이라고 하는데 피가 생략돼서 상흔이 안 보입니다, 상처들이. 이해되시죠? 아직 꺼내져 있지 않아요. 여기 안에 있는 이쪽이요. 이쪽이요. 여기 보이면 나서 시설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오, 추워. 추워. 이상하지. 얼마? 광석과 조영이라고 누가 발견했을까요? 그 물질은 한번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야? 아니에요. 목자리보다는 여러분이 앞 보시는 뭐 다시 시력조, 시력조. 시력조 아닙니다. 사회복지과 시험 시습 이거죠. 마지막. 각과를 방문했을 때 얘기를 할 때도 여기는 뭐가 이렇게 나열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냐? 아, 약간 다큐멘터리 느낌? 네, 여러분들이 정말 참여를 잘 해주셔서 잘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너무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범석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전반에는 팀 의료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잠깐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군마대학이 실행하고 있는 군마대 팀 의료 교육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세 분,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세 분들이 좀 더 의견을 나눠보시고 제가 몇 분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예. 뭐 누구를 짓누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나도 의견을 내면서 그 의료로서 그 의사가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직종들에서 얻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목적이 팀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발표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발표회를 한다는 게 상당히 그 학생들한테는 큰 그 힘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곳에서는 초음파 스케일러를 체험하죠. 아, 그러게 했더라고. 앞에서 발표했다고 해서 뭐야 기껏킬 필요는 없지. 네. 자기 자신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발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5일에 걸쳐 받은 IPE 교육의 IPE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에 있어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하나가 되어 일을 풀어가는 형태가 각기 다른 맛이 다른 분야의 각기 다른 맛이 나는 야채와 고기, 나물 등이 잘 어우러져 하나의 음식이 되는 비빔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문입니다. 이번 IPE 시간을 통해 다른 과를 체험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협력하여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또 생소했던 IP를 실제로 다른 과들과 협동해서 배웠더니 더욱 와닿고 즐거웠습니다. 각자의 과와 분야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침묵을 다질 수 있어서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저희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의료인의 역할입니다.
보건의료인은 국민 건강에 이바지한다, 건강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있는 하인리입 법칙이 나타나지만 노인 체험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 입장이 되어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꼈었는데 안정된 케어를 통해서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었으며 또 유의해야 될 게 안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소개할 때 되게 본인이 속해 있는 이런 시스템을 소개해 있는데 얘기를 보니까 탁구 학생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뭐 혹시 소개할 때 굉장히 힘들 건데 그 혹시 의도를 하고 그렇게 배치를 한 건지 그걸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으면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진심이죠? 네. 저는 발표자 하그린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같이 하면서 그 친해지기도 하고 다른과 실습실에 가가지고 여러 번 체험하기도 해가지고 즐거운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병원에 취직했을 때 그 같은 전문 직종 간의 상호 협력 능력이나 의사소통이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그 환자에 대한 의료 사고나 그런 사고를 줄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똑같이 그랬죠. 아마 이게 가장 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정말 병원을 가지 않아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내년에 할 때에는 과연 어떻게 편성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유익할 것인가?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같이 지금 원, 투가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전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때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IP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우셨겠지만은 사실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5일의 일정 동안 여러분 두 단어로 말한다면 뭐와 뭐 연계와 뭘 배웠어요? 협업. 연계와 협업 이 두 단어에서 많은 것들을 지금 배웠죠. 이수증 2017년 IP001호 광주보건대학교 임상병리과 1학년 이수희 2017년 12월 22일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문직관연계교육 스텝 1 장례상 상금 70만 원. 하나, 둘, 셋. 안녕!